지금 동영상은 CMS1의 CMS 박스의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자, 이 초기 화면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또 어떻게 백업을 받는지를 촬영하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 화면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 설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동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별도로 이제 그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옥상에 대한 번호 차량 추적을 하기 위해서 차량 동선, 각 동선마다 옥상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그 동선 위치를 레이아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 그 레이아웃 1, 2, 3, 4, 5, 6에 대한 그 레이아웃 동영상 플레이를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상황을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이 이렇게 차량 파손이 됐다고 해서 그 검색 요청이 왔을 때 상황인데요. 307동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 전체 추적을 제가 레이아웃을 짰는데요. 이걸 짠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6가지 레이아웃 동선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각 그 차량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6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체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했을 때 직진했을 때는 어떤 레이아웃이고 좌회전했을 때는 어떤 레이아웃이고 우회전했을 때는 어떤 레이아웃인지를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차 후에 도면으로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 일단 먼저 레이아웃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그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도구 그 다음에 원격 이벤트 검색을 누르시게 되고요. 그러면 원격 이벤트 검색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날짜를 먼저 검색할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번호판 인식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창이 뜹니다. 7065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7065가 5월 10일 날 19시 6분 17초에 들어왔고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창을 닫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을 닫으시고요. 검색을 다시 들어가십니다.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검색을 들어가시는데 레이아웃 설정을 지하 주차장까지 해놨습니다. 일단은 먼저 레이아웃 1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 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들어가주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검색. 예, 검색에서 이제 10일 예, 19시 6분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1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일단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일단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먼저 이 동선이 파악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